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효코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부산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게 될 최종 후보지 네 곳이 전격 공개되어서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방시혁 하이브의장은 부산시청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홍보대사로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박람회는 올림픽 및 월드컵 등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국제 박람회로 엑스포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와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해서 BTS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방탄소년단이 부산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할 네 곳의 최종 후보지가 전격 공개되어 팬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하이브의 고위 임원들이 부산을 극비리에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이브 고위 관계자들은 부산 북항 친수공원과 삼락 생태공원 등 두 곳의 콘서트 후보지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이번 부산 글로벌 콘서트는 총 수용인원 8만석의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과 총 수용인원 4만석의 부산 아시아드 보좌 경기장, 북항 친수공원, 삼락 생태공원 등 네 곳 중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개인 활동 전년 발표로 그룹 활동을 중단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과 안티들의 악의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완전체의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전세계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열광적인 응원과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효코였습니다.